영준이가 아니고 형이라고? 네, 형촉이었대요. 제가 찾던 오빠는. 아니, 그래서 서운해? 네? 그게 무슨... 아니, 그토록 찾던 사람이 영준이가 아니고 형이라니까. 어쩐지 좀 서운해 보였어. 제가요? 아니에요, 그런 거. 아무튼 바로잡아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회장님께는 계속 모르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. 영준이가 아니고 형이다. 어쩐지 우리 오너가 좀 밀리는 상황 같은데. 예, 최 이사님. 오늘 점심이요? 안 돼요. 예, 오전에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. 예, 알겠습니다. 잠깐, 이 자료가 어디? 설비서? 설비서? 설비서! 피곤해. 내일 좀푹 쉬고 싶은데. 맞아요. 주말에 무슨 야,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워크샵 가줘야지. 게다가 아트센터 부회장님께서 신경 쓰시는 프로젝트인데 그거 가서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부회장님 얼마나 좋아하시겠노? 말도 못한다. 응? 응? 아, 일단은 그냥 일정표에 그냥 뭐 그런 거 한다고 대충 적어놓고 가가지고 공기 좋은 데서 있지 술 한잔 마시고 있지 응? 그냥 푹 쉬고 놀고 온다 이래 생각하자. 우와, 공기 좋은 데서 술 마시면 진짜 맛있겠다. 저도 가고 싶어요. 뭐가 그렇게 뭐 설비서 같이 가자. 정말요? 응. 그러면 장도 제가 봐올게요. 술도 사고 고기도 사고. 와우. 나는 설비서 이렇게 적극적인 거 처음 본다. 저기 혹시 여기 설비서 있네? 아, 참 찾았잖아. 아니 전화를 하시죠. 전화를 놓고 갔으니까. 근데 무슨 일로? 저기 이따 회의 들어갈 유명 백화점 회계 감사 보고서 좀 찾아줘 빨리. 사장님, 그건 금요일이잖아요. 오늘이. 금요일이잖아요, 그쵸? 네, 그쵸, 금요일이죠. 예, 프라이데이 맞습니다. 어머, 오늘 금요일이에요?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예. 아이고, 황당하시겠습니다. 아니요, 111 실수를 실천 중이라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. 그럼 이만.